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조입니다. 오늘은 홍천에 있는 캠프하다라는 캠핑장에 왔어요. 지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적한 느낌의 캠핑장이에요. 일단 갤로퍼 개조가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오늘도 이렇게 레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완전 암흑이죠? 닫히고 나면 이렇게 내부가 엄청 깜깜해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창문을 다 열어줄게요. 이마에 모기 물렸어요. 하다가 보니까 간지러워서 보니까 빨간 거야. 모기가 여기를 물어버렸어.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저번 주보다 어닝이랑 텐트 세팅이 훨씬 빨리 끝났어요. 비와요. 이제 시원해지겠다. 그지? 제가 지난번에는 저기 차 앞쪽이 휑하게 뚫려있다 보니까 벌레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모기장을 하나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요거를 요 집게로 찝어가지고 이렇게 찝어가지고 그냥 얼추라도 고정을 해주려고요. 그렇게 막 엄청 꼼꼼하게 막을 필요까지는 없고 큰 벌레만 안 들어오면 되거든요.
가운데 천장 쪽에 물이 잘 고여가지고 스트링을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분홍이는 잠들었어요. 아까 캠핑장 와서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거든요. 수영장. 아, 귀엽게 돼 있네. 어차피 비 오고 아까 다 젖어가지고. 우와. 오, 튜브도 있어. 와, 엄청 차가워. 와서 저녁 먹을 준비해야겠어요. 너무 배고파. 엄청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먹어. 누나. 엥? 이게 뭐야? 왜 이거 이렇게 X자로 불탔어요? 뜨거운 상태로 넣어가지고 그런가? 여러분, 곤드레 밥 좋아하세요? 오늘 곤드레 밥 해먹으려고요. 되게 쉽더라고요. 감자칼을 안 가져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깎았어요. 고기만 골라 먹으면 안 돼. 됐다. 여러분, 역대급 너무 맛있어요. 제가 혹시 실패할까봐 집에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만들어 먹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집에서 만들어 먹은 거랑 똑같이 잘 됐어요. 오늘 먹었잖아. 흔들었어야 됐나? 시원해.
곤드레밥은 사 먹어만 봤지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만들어 먹어도 충분히 그 파는 가게의 맛이 나가지고 되게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밥이에요. 진짜 맛있어. 이거 먹었잖아. 먹었지? 안 먹었어? 먹었지? 여러분, 제가 어느새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더라고요. 첫 영상이 2020년 6월 8일인데 2년 2개월이나 됐네. 음악도 되게 귀여운 거 썼어. 왜 저래. 이때는 말도 엄청 조심스럽게 했어. 한마디 한마디. 왜 저래. 영상이 벌써 100개가 넘게 쌓였어. 그리고 이 영상 안 보신 분들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우리 분홍이 탄생일기 처음 간식 먹었네. 지금도 댓글 한 번씩 봐요. 여기 달린 댓글이 뭔가 따뜻해, 다. 2년 동안 진짜 많이도 다녔다. 여기 풍경이 정말 진짜 이뻤단 말이에요. 대박이죠? 구럭도가 이렇게 좋아요. 너무 이쁘다, 진짜. 새벽에도 진짜 이뻤어. 이때 사실 비하인드가 있는데 친구랑 둘이 갔는데 매트 하나, 침낭 하나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맨 바닥에서 침낭 덮고 자고 한 명은 매트 위에서 자는 대신 이불 없이 잤어요. 씻고 와야겠어요, 이제.
여러분, 여기 사장님께서 커피 갖다 주셨어요. 아침부터. 아메리카노랑 망고에이드. 확실히 어제 모기장 쳐놓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모기장 있으니까 벌레가 반에 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뭐야? 여러분, 어제 이거 벌레 조명 여기랑 저기랑 달고 잤거든요? 근데 성능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봐봐. 벌레 진짜 많이 잡혔죠? 와. 여기도 진짜 많이 잡혔어요. 우와, 이거 대박이야. 제 자리가 완전 그늘 자리여가지고 하나도 안 더운데 바로 옆에 이런 데는 다 땡볕이에요. 저기 반대편 자리들도 다 그늘 자리예요. 여름 귤 가져왔어. 색깔이 이래가지고 좀 심하잖아요. 맛없을 줄 알았는데 나름 맛이 있더라고요. 여름 귤은 너무 비싸. 밥은 이제 뜸들이면 될 것 같고 갈비탕도 끓어요. 제가 앉은 자리에 햇빛이 갑자기 엄청 세가지고 자리를 바꿨어요. 요즘 밥 맨날 성공해. 제가 살면서 이런 냄비밥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밥할 때는 몇 번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하우를 깨달았어요. 쌀이랑 밥이랑 1:1 비율로 한 다음에 약불로 한 15분 정도 끓이고 5분 정도 뜸들이면은 밥이 진짜 맛있게 돼요.
항상 집에 갈 때 정리가 좀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올 때는 난장판이야 맨날. 왜 그럴까? 왠지 처음에 왔을 때보다 공간이 더 널널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봐봐요. 완전 벌레 투성이. 그냥 이렇게 넣어. 어차피 다음에 또 쓸 건데. 그래도 지금 한낮이어가지고 덥긴 더워요.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 주에는 갤로퍼 개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